재밌겠다. 당연하지. 아니 걸음걸이 왜 그래? 어디 갔어?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헤이. 야, 오랜만이다. 진짜 얘들 안녕. 성재는 여전하냐? 올라가지 뭐 하시노? 갑자기? 왜 저래? 갑자기? 더 이상했다. 선생님 회사 아니야 이거? 오, 여름방. 우리 아버지 미국에 계시거든. 어, 쟤 많이 웃겨졌다. 재밌는 사람이야. 야, 이제 선생님 오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어, 그래. 야, 야, 조용해. 야, 조용, 조용. 책상 좀 정리 좀 해라. 방과후에. 네. 일기. 저는 항상 오버치.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에 가가지고 공룡알 튀김 안에 당면 같은 게 조금 들어있는데 이름이 난나 분식이었어. 그 아빠 난나. 난나. 그래서 그 난나 분식에 500원이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근데 어쨌든 거기 진짜 너무 맛있어. 어, 아주머니 잘 계세요? 영상편지 매니아. 무슨 말만 하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시 한번 또 놀러 갈게요. 아, 너무 바뀐. 너는 뭐 했냐? 뭐 했어? 나는 우리 집 앞에 나뭇가지가 진짜 엄청 많거든? 그래서 그 나뭇가지 들고 깡패였네. 깡패였네. 어, 언니 뭐. 아, 그냥. 언니라니. 아니, 소연아, 너 길거리 싸움하고 다녔어? 아, 이게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아, 휘저. 동네 모자란 형 아니야? 동네 모자란. 우리 끊으면 안 되겠다. 무서워. 조심해. 알겠어. 조심해. 나는 그거 했어. 너희 그거 아니? 뭐? 그 동그란 딱지. 아, 알지. 디지몬 딱지 알지? 알아.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꾸겨가지고 판을 만들어. 그래서 종이 딱지를 이렇게. 아! 어, 알지? 나 했어. 어. 이렇게 뒤집는 거. 알지. 역시 게임하면서. 우리 거래구나. 보통 동전으로도 많이 하잖아. 어, 동전도 맞아, 많이 맞아, 맞아. 학종이 됐어. 학종이 오랜만이다. 아, 학종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지. 아, 우리 딱지. 야. 우리 그것도 있잖아, 공기놀이. 공기 나 했는데? 내가 많이 했는데? 아, 너도 했어? 잘하지. 오. 무조건 다섯 개. 정. 사. 오, 느낌이다. 사. 맞아. 아, 메신저 하면 버디버디지. 버디버디 아이디 모였어. 아, 나 이거 좀 부끄러운데? 나 자몽아. 나 뭔가 좀 상큼해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냥 자몽아 이렇게 지었었어. 나는 다 특수 문자였어. 그래서 알지? 인싸네. 러브인데 러브가 이거. 아, 좀 러브 한 다음에 이 위에 땡땡 있는 거랑 거기 하트랑 거기 끝에 TM 조그맣게. 너 좀 놀았구나. 다들 근데 내 아이디 어려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쪽지 항상 있었다고. 내가 먼저 친구 추가해가지고 쪽지에 특수 문자 쓰는 거 이렇게 맞아 역한하고 여기에 숫자 맞아 너 알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단체 쪽지 보내는 거 어 알지 단체 쪽지 하이 HR 항상 아이디 뭐였어? 나? 맞아. 나는 뭐 평범했어. 뭔데? 검정별 누구신지 하얀별 누구신지? 그냥 어? 잘 잡아 잡아볼게. 아, 저는 근데 좀 찌질이었어가지고 추억이 없어가지고 있어? 어, 나는 많지. 뭐? 난 사실 학교에서도 되게 뭔가 가만히 있진 않았어. 댄스부도 하고 회장도 하고 동교회장? 아, 초등학교 때는 전교 부회장 했지. 와, 정신이네. 반전 매력이 엄청 많아. 그때 나의 썰을 하나 말하자면 나는 기호 5번이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신라를 딱 그 교탁 위에 탁 논하네. 저는 이 신발이 다 헐 때까지 뛰어다니겠습니다. 손가락 다섯 개 박윤아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됐지. 얘들아 고마워. 성재는? 혹시 시간에? 학교 초등학교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국민학교 뭔 소리야? 초등학교였어? 국민학교였어?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는 얼짱이었어. 얼굴 짱 크다고. 나는 코끼리였어 별명이. 왜? 네? 그 어 아니 어래. 어. 다 자기소개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 근데 자기소개하는 다들 얘들아 뭐 잘 부탁해 이런 거 다 챙겨면서 가는 거 같고 나는 얘들아
우리끼리끼리 놀지 말고 다 같이 놀자. 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 말하던 친구였구나. 그 다음에 끼리끼리 코끼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나보고 코끼리 코끼리 이렇게. 멋있는 친구. 멋있는 친구지. 어, 반장 같은 거 했어? 응? 반장. 반장도 많이 했었어. 초등학교 때야. 역시 역시. 아, 근데 나는 중학교 때 이제 1년 꿇었어. 언제였던 거야? 나 조용히 헤이. 왜 꿇었어? 중국 갔다 와가지고. 아, 어, 너 유학파야? 그래서 한 살이 더 많잖아. 그리고 별명 홍형이었어, 홍형. 아, 홍형. 아, 홍형. 또 질문 있어? 너 왜 선생님한테 반말해? 아니, 나 구독자한테 말해. 지금 선생님한테 반말을 해. 선생님이야. 성재는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그 찹이라고 하나? 레슨형 할 때? 아, 찹 알아 이거? 왜? 돌잖아? 졸면은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목참 날려. 목을 이렇게 손이 이만한데 빡! 정신이 확 깨겠다. 잘 수가 없겠네. 참고 가는 거지 바로. 돌다가 어? 이러고 어디 가고. 진짜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자. 잘 지내시죠? 행복하시고 항상 그때 사랑해요 하면 사랑해요. 그때 때려주신 덕분에 제가 잘 컸습니다. 네, 잘 컸나요? 잘 컸지. 잘 컸지. 잘 컸지. 잘 컸지. 맞아. 때려줘서 고맙다고 해야 돼? 벌써. 어떻게 이거 시즌 2 가나요? 그러니까 뭐 아쉽다. 자, 얘들아 아쉬워. 나 이거 뜰 테니까 우리 좀 더 놀러 가자. 공룡알 먹자. 공룡알 가자. 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어땠어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교복도 이렇게 다 같이 입는 모습 처음 봤잖아 우리. 그래서 다들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이뻐가지고 오늘 또 이런 체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 있어?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그럼 지금 바로 놀러 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치? 빨리 놀러 오세요, 여러분. 무한으로 놀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캄캄. 자, 얘들아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인사 좀 할게.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요. 집에 빨리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공룡알 오늘 하늘. 가자요. 집에 빨리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아, 공룡알 오늘 하늘. 아,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나 걸렸는데 이거 혼자면 안 돼?